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지난번에 어떤 화가를 배웠었나요? 보테로라고 하는 화가였죠. 오늘은 새로운 화가를 표현해 볼 건데요. 바로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예요. 샤갈은 고향, 꿈, 사랑에 대해서 많은 작품을 표현했어요. 과연 어떤 느낌의 작품일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바로 샤갈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건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밑에 큰 날개를 단 천사가 어떤 사람을 안고 어디론가 가는 것 같은데요. 위에 무지개가 있는 곳을 볼까요? 저 무지개를 넘어가면 엄청난 빛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저곳으로 가면 무엇이 보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뒤에 배경을 보니 서커스 공연장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앞에 연인과 노란색 동물이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이 작품 속에도 남녀가 있네요. 마치 결혼식을 하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한데요. 뒤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네, 닭이 있는데 크기가 사람만하네요. 그리고 천사들이 화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어디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닭 몸에 숨어 있었네요. 그리고 나무 사이에도 한 명, 하늘에도 한 명. 와, 이렇게 작품 속에서 숨은 그림을 찾으니까 재미있네요. 이 작품도 독특한데요. 초록색 마을 위에 남녀가 있네요. 여자가 하늘을 날아오르고 있네요.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하늘에 붕 떠 있는 게 정말 재미있네요. 화가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을 많이 그렸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작품을 함께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날아오른다는 기분으로 재미있게 표현해봐요. 샤갈의 작품처럼 아래 마을을 그리고 하늘을 나는 사람을 그려볼게요. 먼저 위치를 잡아줄 거예요. 지금은 눈으로만 보세요.
이제 자세히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여기에 선생님 얼굴을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려주세요.
해갈 작품 속의 여인과 비슷한 느낌으로 그려보았어요. 이제 연필로 그린 것 위에 펜으로 따라 그려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펜을 사용해서 그려보세요. 그림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다 따라 그려보았으면 지우개로 연필로 그린 것을 다 지워볼게요. 펜으로 그린 다음 바로 지우면 펜이 번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린 다음에 지워도 좋아요. 연필을 다 지우니까 이렇게 깔끔해졌네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칠해보면 되는데요. 샤갈의 작품처럼 초록색 마을로 표현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자유롭게 표현해도 좋아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작품을 참고하면서 하늘을 나는 나를 표현해 보세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완성해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보았나요? 오늘 수업 어땠나요? 고양이 그립다고요? 저도 저의 고양이 그리워요. 고향은 누구에게나 그리운 것 같아요. 고향에 직접 가보지 못해도 우리는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가 있어요. 고향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그림을 봤을 때 더 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고향을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 보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